형사 합의가 필요할 때는 언젠가요? 기본적으로 사망사고, 그리고 중상해. 중상해라는 것은 식물인간 사지마비처럼 크게 다친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또 뺑소니나 또는 12대 예외사유, 얼마 다치지 않은 경우는 형사 합의 되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벌금으로 끝나죠. 그런데 12대 예외사유이면서 아주 크게 다친 경우, 또는 뭐 민식이법, 이런 경우는 형사 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죠. 사망사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잘못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나 돈 없어, 나 몸으로 때울 거야, 형사 합의로 해서 다른 사람 다 와서 제발 살려주세요, 죽을 죄 좋습니다, 아유 좀 합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도 없고 나 그냥 몸으로 때울 거야, 방법이 없어, 진짜 몸으로 때웠어요. 처음에는 불구소로 진행됐었는데 나중에 끝까지 형사 합의 되지 않아서 1년 실형 선고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이때 사망사고에서 형사 합의는 못 받았어요. 몸으로 때우겠대요.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소송에서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다 받았는데 못 받은 형사비용 달라고 유족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할 수 있을까요? 1번, 소송에서 형사비용 받을 수 있다. 2번, 못 받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받는다가 90%, 받을 수 있다가 10%입니다. 정답은 못 받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합의금 두 개 아니냐, 민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거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로부터 받는 거 아니냐,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안 주면은 그럼 민사소송에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형사합의금도 못 받았어요, 몸으로 때웠어요, 형사합의금 받아주세요, 소송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소송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 뭔가요? 형사합의를 해서 내가 구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는 제가 실형 선고받지 않게 해주세요, 또는 전 집행유예 말고 공무원이니까 벌금형 받게 해주세요, 제발 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는 중상해, 12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중상해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해요.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는 거예요. 즉 처벌을 안 받거나 또는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속죄금이에요. 보험사랑 합의가 끝났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자료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슬픔에 대한 게 다 거기 들어있잖아. 그래서 보험사는 끝났으면은 그걸 끝이에요. 별도의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습니다. 하면 져요. 아니, 그래서 몸으로 떼어서 살고 있잖아. 별도의 민사는 없는 거예요. 민사는 그게 위자료 달라는 건데, 위자료는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보험사랑 합의가 끝나지 않았을 때, 형사합의금 주세요라고 소송하면은,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형사합의금만 달라는 소송은 결국은 위자료 달라는 소송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한꺼번에 다 정리하세요. 이 사건에 받아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형사합의금 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이죠. 그게 위자료입니다. 법원에서는 2021년 2월 현재 아직까지는 사망했을 때 위자료 1억 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천만 원이에요. 65세 이상이면은 5천만 원이고요.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8천만 원 받고 합의했어요. 법원에 가면 1억 받는데 8천만 원 받고 합의했는데 그 2천만 원 나 형사합의금도 못 받는데, 형사합의금만 달라는 소송은 성립되지 않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일 때는 2억 원까지도 줄 수도 있다라고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사이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망사고일 때는 어린이가 나중에 뭔가 꿈을 펼치고 뭔가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망했다. 안타깝다.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1억 2천 또는 한 1억 4천 그렇게 인정해주는 판사도 있습니다. 결론은요. 민사와 별도로 나 형사합의금 못 받았으니까 형사합의금 더 달라, 그런 소송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진행될 때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소송 했잖아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경찰에서 얘기했고요. 검찰에서 얘기했고요. 또 법원에 진정서 써냈잖아요. 그래서 무겁게 처벌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형사합의금은 말 그대로 형사합의금이에요. 형사합의가 되면은 처벌을 적게 받는 거고요. 형사합의가 안 되면은 그만큼 처벌이 무겁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가 무겁게 처벌되는 것으로서 아, 저 억울한 마음, 그것이 좀 어느 정도 풀렸겠지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사합의금 받는데 왜 나는 형사합의금 못 받았어? 그러니까 별도로 청구해야지? 그럴 때는 민사소송에서 보험사랑 합의할 때 제대로 합의하시든가, 아니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합의금이 너무 적을 때 그때는 소송 실익을 잘 따서서 소송에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어린애들 키우려고 그러면 그래, 현실적으로 형사합의 해주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싫어. 나 용서 못해.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그럼 무겁게 처벌받고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형사가 끝난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 합의금만 달라는 소송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